그거 확실해? 거봐 이 자식아,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해서 사람을 골탕 먹여. 하여간 너랑 뭐라면 잘한 일이 하나도 없다니까. 응? 내가 알고 그랬어. 이건 꼭 기만 빠지려고. 제 능력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라서요. 한 번만 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? 제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. 엎친 데 덮친 데 되니 꼭 그렇네. 그래, 얼마가 필요하다고? 그럼 엄마 의상실에서 내가 일하게 된 것도 네가 말해서 된 거라 이거지? 솔직히 카다로그에 나 때문에 네가 못하게 된 것 같아서 빚진 기분이었어. 어쩐지 할 일이 별로 없었어. 엄마한테 말씀드려. 내일부터 안 나가겠다고. 자존심 상했니? 아니, 그런 거 아니야. 별로 하는 일 없이 남의 돈 거저받을 순 없잖아. 맘 써줘서 고맙다. 이거 빌려주는 거야. 오토바이 해결해. 난 적어도 이런 거 빨리 안 갚는다고 쫓아다니면서 괴롭히진 않을 거야. 동정하는 거니? 우정이라고 해주자. 자존심 때문에 꼭꼭 숨기는 짓인데 안 하시다가 혼내잖냐.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? 내가 어제 압구정리에 옷을 사러 갔는데 글쎄 지수가 화장 야하게 하고 괜히 거리에서 배실배실 웃고 있는 거야. 내가 지수 보고 막 아는 척 하려고 했는데 지나가는 어떤 남자랑 얘기하더니 어디론가 가버리더라고. 야, 그게 무슨 얘기야? 뻔할 뻘째야. 언제 교제라고. 언제 교제? 말도 안 돼, 야. 너 사람 잘못 본 거 아니야? 내가 사람을 왜 잘못 봐. 틀림없는 지수였다니까.
원조 교재? 너 사람을 뭘로 보고 그렇게 함부로 넘겨주니?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푼돈 벌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건 사실이야. 압구정동 같은 데서 로드캐스팅 되는 애들 많다며. 내 꿈이 어차피 배우라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. 근데 이제 그 집도 관둬야겠어. 거기 그러고 있으니까 웃음 꼴만 당하고. 난 내가 꽤 이쁜 줄 알았는데 착각이더라.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용기일 수 있어. 난 누구한테건 불쌍하게 보이는 건 싫어. 꼴에 자존심만 남았다고 해도 할 말은 없지만 난 내가 불쌍하지 않아.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난 자신 있거든. 나만큼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. 바다. 돈이 필요할 때마다 그걸 사서 긁었어. 그건 어제 샀는데 왠지 맞을 것 같아서 안 긁고 있던 거야. 그런 생각하는 동안 참 행복하더라. 너한테 꾼돈 갚는 거니까 나한테 꺼준 돈보다 많으면 나머진 돌려줘. 나 내일 아침부터 다른 신문 돌려. 일찍 자야 해. 잘 가.